여기는 맛있는 수학 매스 키친! 예! 자,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키워드가 이거 전통 놀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앞에서 웬만한 거는 다 나왔거든요. 뭐 딱지, 뭐 투호, 제기. 뭐 남은 게 있나요? 딱 하나 빠진 게 있더라고요. 어, 그래요? 어떤 거예요? 바로 팽이! 팽이! 네, 오, 우리 오늘 팽이 만들어 볼 거예요. 오, 팽이 재밌겠다. 팽이가 또 종류 엄청 많거든요. 네. 이게 채로 이렇게 치면서 돌리는 것도 있고요. 줄 막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쫙 당기면서 이렇게 돌리는 것도 있고 그 중에서 어떤 거 만들 거예요? 나 진짜 팽이 너무 좋아해. 재밌을 것 같아. 오늘 우리가 만들어 볼 거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중에는 없어요. 어, 그래요? 바로 다른 팽이가 있어? 토네이도 팽이입니다. 토네이도 팽이요? 토네이도? 네. 토네이도가 뭐예요, 갑자기? 가속 기어 구동 장치를 사용해서 네. 돌리는 팽인데요. 완전 빠르게 돌아가거든요. 완전 빠르게 돌아간다고? 완전 빠르게 돌려볼 거예요. 오, 야, 이거 어떻게 만들어질지 굉장히 궁금한데, 근데 이거 잘 안 돌아가면 어떡하시려고 처음부터 이렇게 엄청 빠르게 돌아간다고 자신 있게 또 믿어보세요. 아, 진짜요? 진짜 빨리 돌릴 거예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신나게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맛있는 신선한 재료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선한 재료들이 준비됐습니다. 그럼 이 재료들을 가지고 지금부터 만들어 볼 텐데 선생님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하면 될까요? 먼저 네. 요 스트립이랑 나사를 이렇게 끼우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끼우면서? 네, 이렇게 끼우면서. 그 후에는 아시죠? 만들어 오셨죠? 그쵸? 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의 시간을 위해서 저희는 선생님께서 직접 만들어 오십니다. 그 만드는 과정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켜보신 대로 그대로 따라오시면요. 짜잔! 요런 것들이 완성이 됩니다. 자, 우리 선생님께서 직접 만들어 오셨는데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가 같이 좀 해볼 요 작은 부분들을 좀 남겨오셨더라고요. 네. 요런 걸 부싱이라고 하거든요. 부싱. 네. 부싱. 부싱을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연결이요? 저를 따라서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서 고정해주고 팽이에 여기 이 부분에다가 끼워주세요. 끼워서 바퀴를 고정을 시켜줍니다. 바퀴를 꽂는 거구나.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쉽네. 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이렇게 하면은 완성이 짜잔! 되었습니다. 짜잔, 네 군데가 다 이렇게 바퀴가. 와. 네. 자, 그럼 완성인가요? 이 가속 기어 구동 장치를 연결해서 돌려볼 텐데요. 네. 그러면 지금 바로 돌려볼까요? 지금 빨리 먼저 돌려보시죠. 잠깐만요. 그러면. 네, 네. 잠깐. 네, 설명할 게 있어요. 왜? 뭘 또 설명하시려고? 빨리 돌려보고 싶은데. 팽이가 회전할 때 알 수 있는 중요한 수학 원리가 있거든요. 수학 원리가 있어요? 네. 어떤 거예요? 바로 회전을 통해 만들어지는 입체도형. 즉, 회전체입니다. 회전체요? 네. 회전체란 평면도형을 한 직선을 축으로 해 1회전시킨 입체도형을 말하죠. 아, 축으로 해서 1회전시킨 입체도형. 네. 이때 축으로 사용한 직선을 회전축이라고 하고요. 아, 그러니까 요런 이제 직사각형을 손으로 이렇게 딱 돌리면은 원기둥이 되잖아요. 네, 그런 거. 맞아요. 빌딩의 입구에 있는 회전문을 생각해 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네, 회전문. 네. 또 직각삼각형의 한 면을 축으로 해서 네. 1회전 시키면 원뿔이 만들어지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반원의 지름을 축으로 해서 1회전 시키면 공, 구가 됩니다. 그러네요. 구. 그러면 필글씨, 네. 팽이 모양은 어떤 도형을 1회전 시킨 걸까요? 아, 나 이런 하지 마세요. 자꾸 질문 같은 건 미리 말해주고 하세요. 어려웠나요? 아, 나 진짜 싫어 이런 거. 네, 그러면 바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바로 직사각형 위에 삼각형을 붙인 그런 평면도형을 1회전 시킨 모양이잖아요. 아, 직사각형 위에 삼각형을 붙인 모양. 네, 이런 모양을 돌린 거다.
아, 반에다가 이렇게 딱 붙인 거를 돌려서 어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팽이는 왜 쓰러지지 않고 계속 돌게 될까요? 뭐 돌렸으니까 수가 돌겠죠. 네, 바로 이유는 회전 관성 때문입니다. 회전 관성은 또 뭐예요? 회전 관성이란 외부의 힘을 받지 않을 때 회전하는 물체가 계속 회전하려는 그런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아~ 네. 이 회전 관성은 반지름과 질량에 비례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바닥의 마찰력이랑 뭐 공기 저항력은 같다고 했을 때 네. 반지름이 5cm인 50g의 A팽이와 반지름이 9cm인 120g의 B팽이를 같은 힘을 줘서 동시에 탁 돌리면 어떤 팽이가 더 오래 돌까요? 당연히 이제 B팽이겠죠. 더 무겁고 크니까. 그죠? 오, 정답입니다. 야, 그렇습니다. 맞췄습니다. 네. 바로 회전 관성은 반지름과 질량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반지름과 질량이 더 큰 B팽이가 회전 관성도 더 강해지겠죠? 그렇겠네요. 야,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아, 진짜 전혀 어렵지 않게 머릿속에 쏙쏙쏙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게 남아있습니다. 팽이 속에 숨어있는 뭐 수학 원리도 찾고 뭐 다 좋은데 그러면 뭐합니까? 팽이는 일단 잘 돌아야죠. 네, 팽이가 잘 안 돌면 이거 저희 지금까지 한 거 다 이거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 순간이 제일 떨리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나는 정말. 자, 그러면은 어떻게 자신 있으세요? 돌아가겠죠? 그래도 절 믿어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돌려볼까요? 믿어볼게요. 자,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보겠습니다.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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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돌아가게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짠! 이렇게 하면은, 이거 보세요. 오, 엄청 빨리 돌아가죠? 우와, 이거는 직접 만들어서 막 이제 뭐 형제들끼리 아니면 엄마 아빠랑 같이 이렇게 시합해봐도 재밌겠다, 그죠? 네. 더 오래 돌리게 해도 되고요. 야, 이거 잘 돌아가니까 계속 하고 싶은데, 이거? 아, 신나는데? 이거 안 돌아갈까 봐 좀 걱정했거든요. 그렇죠. 태근 씨, 제가 중요한 원리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아, 또 있어요? 네, 회전하는 팽이는 바닥과의 마찰, 또 공기 저항력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거든요. 따라서 팽이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작을수록 팽이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작게 전환되기 때문에 팽이는 더 오래 돌 수 있겠죠. 아~ 네. 그래서 팽이를 시멘트 바닥과 얼음판 위에서 돌려본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팽이와 바닥 사이의 마찰력이 작은 얼음판 위의 팽이가 더 잘 돌아가는 거랍니다. 그렇겠네요. 아니 그러면은 아니 난 좀 더 서운한 게 있네. 제작진분들이 좀 아니 이게 그러면은 오늘 테이블을 얼음으로 제작을 해주셨어야지 그러면은 팽이가 계속 돌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게 정말 서운합니다. 이 매스키친이 이렇게 신경을 안 써주시면 안 됩니다. 제작진분들. 왜요? 저는 만족합니다. 매스키친 최고. 잠깐만요. 여기서 이렇게 혼자 살아가려고 혼자 이런다고요 지금? 아니 같이 동조를 해줘야지. 사실은 네, 농담이고요. 제작진분들 사랑합니다. 아유 이게 어딥니까? 그럼요. 네, 아무것도 없이 하라는 것보단 낫죠. 네, 항상 만족하면서 늘 맛있는 재미있는 수학 요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외치고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는 맛있는 수학 매스 키친.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제작진분들 사랑해요.